그게 컨셉트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연애 상담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모르겠네. 사람들 추천을 받아볼까? 그래. 안 그럼 맨날 밸런스 게임이나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애들이 시장 재미없어. 노잼. 노잼.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모시기 힘든 네 오하이오 래빗 하다가 포기했어요. 오늘 안 돼가지고 하다 포기했고요. 예, 네, 뭐 어쩌겠어요. 포터 제발 포터 아니라고. 오늘 해리포터 아니라고요. 해리포터 진짜 그거 4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한지 오하이오 래빗님 SNS 좀 해주세요. 네 안경 쓰셨네요. 네 역시 이 시간대 사람 제일 많아. 그래 지적이시네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지적이야. 머리 안 감았어요? 아님 말고 감았어요. 아까 무슨 공포설 좀 알려주세요. 아까 무슨 공포설 이상한 게 데자부에 그 이상한 그 마네킹이 갑자기 생긴.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아무도 모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그냥 두고 있는데 이상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사장님도 모르죠? 어 몰라. 아 그래? 어 걔가 제일 무서워했어. 겁쟁이여가지고 오늘 콘텐츠 뭐냐고요? 일로 좀 와. 사람들이 너를 바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김남길 닮았다고요? 무슨 소리야. 김남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냐? 교수님 수업을 빠졌는데 신발 포토광이 진도 어디까지 나왔나요? 마법사이돌밖에 안 했어요. 마법사이돌. 신바 오빠처럼 크게 보이세요, 제발요. 얼굴이 작아 보여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잘생긴 분은 얼굴 좀 더 보여주세요. 어. 잘생긴 분은 저 네. 저기 어디 있겠죠. 어디 있지? 어. SNS 좀 해주세요. 마네킹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왜 이상한 얘기 갖고 사람 무섭게 만드는 거야? 옆에 오하이오 래빗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얘가? 누군데? 누군 것 같은데요? 오늘도 조간지예요. 오케이. 래빗 오빠 몇 살이신가요? 옆에 교회 오빠처럼 생겼다. 아니에요. 얘가 오늘 그 두피를 쉬게 하려고 비닐을 안 썼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오, 씨발 오늘 존나 잘생긴데 휴. 덮머리. 야, 그 오늘 무슨 얘기 할 건지 니들이 좀 컨셉트를 한번 정해주면 안 될까? 해리포터 아니라고. 야 해리포터 씨. 아니 얼마나 얘기했길래 해리포터. 아니 나 해리포터 마법사이돌밖에 안 했어. 물론 두 시간 좀 넘게 했지. 두 시간 많이 했네. 응. 비니 안 쓴 게 훨씬 잘생겼어요. 그래 그렇대 사람들이. 네, 슬픈 비밀이 있긴 한데. 오케이. Name is King Kundi. 삼행시 몇 탔지? 닮았어요 이지랄. 그냥 뭐 눈 두 개 달리면 다 닮았다 그러고. 아니 컨셉트를 뭐가 있어야지. 옷 얘기요? 옷 얘기를 뭐 해봤자 뭐 알겠어요. 얘 나랑 옷이랑 그런 거 몰라요. 비니는 내 머리 위에 도화선인데요? 그지? 아 그쵸. 곡을 많이 들으셨네. 그럼 씨발 설마 레비님 탈모? 탈모는요 여러분 23세 이상 남자라면 전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얘는 23세 이전에 의심했어요. 그렇죠. 19살쯤부터 이제 진행. 유전자의 방아쇠가 네. 너무 빨리 당겨졌을 뿐이다. 뺑. 뺑잇. 의사 선생님. 어? 공포설? 공포설?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어 무서운 얘기 해줘야겠다. 어, 좋지.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무서운 얘기. 어떤 얘기를 해줄까? 무서운 얘기라. 나 무서운 얘기 진짜 좋아하는데. 저 무서운 얘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가 있을까? 아니 근데 무서운 얘기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그렇다. 별로 재미없어.
해줄까? 너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자기 전에 복현이한테 얘기하고 잘게. 현아 이따가 나 자다 네 옆에서 자자 이렇게. 소름끼치 서서히 조시는 무서운 얘기? 야 그러면 아니다 근데 아 이거 막 이질할 것 같아 애들. 아 이거 막 이질할 것 같아. 아니 그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만든 거 아닌 이상 다 아 그거 막 이질하고 안 할래 그냥 안 할래요 안 할게요 안 하고 다른 거 할게요. 쿤디랑 손잡고 자요? 와 니네 진짜 그딴 걸 왜 좋아하니? 들어 자기 전에 그냥 가볍게 차 한 잔 마시고 그쵸 야 그 즐거운 주제를 아 그거 이지라면 바로 그 애 그 애들 특 있어 그 찐따 새끼들 특 인싸는 여러분 인싸와 찐따들의 특을 알려줄게요. 인싸들은 노래를 얘기를 하면은 지가 아는 얘기가 나와도 이 사람의 기분을 배려해서 아 진짜 재밌게 들어줘 아 진짜 아 진 대박 막 이지라고 웃어주고 그러는데 찐따들은 아 그거 아니야? 말을 끊어버림 뒤질래 찐따들아? 아 그거 아 지가 아는 게 더 짱인 거야. 니네가 그래서 아싼 거야. 알겠어? 니네가 그래서 찐딴 거야. 그래. 진짜로. 얘들아, 진짜. 헐, 대박이지. 얘들아, 니네가 왜 안 된지 알겠지? 서리 첫인상? 신바트가 아는 거 나온 말 끊음. 서리 첫인상. 아는 척 하면서 말 끊는 거. 첫인상, 서리 첫인상. 아이, 뭐, 첫인상이야, 근데. 재미 없잖아. 첫인상 재미 없잖아. 몇 번 얘기했잖아. 응? 나는 뭐였어? 너? 너는 랩 디자인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는데 소화도 못 하면서 왜 들고 와서 남들 피곤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어. 아, 맞지. 지가 뭐 되는 줄 아나? 이런 생각. 맞아. 뒤질라고 약간 이런 맞아. 느낌. 왜 내가 저 새끼 때문에 피곤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근데 랩은 좀 하네? 이런 느낌이 있었지. 아 첫인상 그거? 그래 애들이 아 무슨 자꾸 팔만대장경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대체. 뭔데 저게? 아 몰라 맨날 팔만대장경 다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팔만대장경 다 읽지 씨, 무슨 대장 내시경을 8만 번 해. 어이없네. 소화도 못하면서 아니 얘가 어땠냐면 얘 첫인상을 얘기해 줄게요. 안경이요? 이거 김포 어디서 그냥 한 거예요 몰라요.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랩소화 물량이래. 아니 얘가 그 때는 2010 너 몇 학번이지? 14학번 13이지 13 14 14학번인데 제가 그 1이에요 제가 얘가 13이고 근데 제가 그 14인데 근데 너 재수했어? 아니잖아. 아 근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 학교 힙합 동아리를 그때 좀 도와줬어야 됐어요.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아리에 웬 그 저 그 등신들만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좀 도와줬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사이퍼를 찍는데요 꼴에 동아리에서 그랬는데 어떤 녀석이 잘한대요. 아 경진이 잘하지 막 이래요. 그래서 아 그래? 뭐 해봤자 지씨가 갔음. 그런데 우리 어디 뭐 동아리방 같은 데서 지하 동아리방 같은 데서 이제 원큐로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했는데 편집 맞아. 기술이 없으니까 맞아. 롱테이크로 몇십 명이 하려 그러는데 이거를 중간에 안 해온 내가 한 명 있으면은 나는 랩을 막 스무 번씩 해야 돼. 아, 너무 열받는 거임. 그랬는데 얘가 딱 들으면 아 켄드릭 라말 좀 들었네. 맞아. 야 이런 느낌이 좀 있는 맞아. 디자인을 해왔어요. 맞아. 그러니까 쉬고 되게 이렇게 몰아치는 이런 플로우를 얘가 하는데 그게 쉬운 플로우가 아닌데 얘가 그걸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틀리더라고요. 그게 꽤 많이 틀렸는데, 그때. 어. 그러니까 지가 랩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 건 있어가지고, 라임 스킴이나 이걸 디자인을 잘 해놨는데, 본 건 있어서 해놨는데, 이 새끼가 그걸 랩, 라이브로 하라 그러면은, 못해.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 못해서 가가지고, 야, 친구야, 너가 못하는 랩은, 네가 쓴 거는 잘했어. 근데, 너가 못하는 랩은, 네 랩이 아니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와. 내가 이랬어요. 맞아. 경남이. 예. 네. 근데 얘가, 얘 이렇게 한 거지. 왜냐, 나는 존나 전설의 선배니까. 나는 전설의, the legendary, 저란 말이야. 선배, 센파이. 레전더리 센파이. 레전더리 센파이였지. 어, 레전더리 센파이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임. 예. 아래, 아래, 예. 씨, 붐딱 새끼가 약간 이런 느낌? 붐딱. 아, 그래서. 아, 난 전설의 선배니까. 아, 그래갖고.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얘는 잘하니까 얘도 싹싹 하고. 센파이? 어, 뭐라 그래? 뭐, 저거라 그래? 시니어야? 잠깐만, 소포모, 서드, 그 다음 시니어냐? 몰라. 모름. 4학년 모르겠네. 프레시맨. 아, 시니어 맞지 않을까? 모르겠다, 헷갈린다. 시니어. 잠깐만, 대학교 3학년. 치고, 어학, 터전을 치면. 주니어네. 주니어 인 컬리지네. 소포모어가 2학년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치. 그 시니어가, 아,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뭔지 알았어. 나 꼰대였냐고요? 나 꼰대인 거 지금 알았어요? 뭘 물어보고 자빠졌어. 제가 지금처럼 이러진 않았는데. 그니까, 프레시맨 1학년이라고. 하여튼 간에. 자, 지금 다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1학년 프레시맨, 2학년 소포모, 3학년 주니어, 4학년 시니어,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간에. 랩할 때 목소리로 해달라고? 저희 이렇게 하는데요, 랩? 나는 좀 다른가? 아니야, 넌 비슷해. 비슷해졌지. 태어날 때부터 꼰대지 기질 있었냐고요? 그럼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꼰대인데. 꼰대가 키운 사람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 원테이크 녹음할 때 신바 위치가 어땠음? 그때 형이. 제가 위치가 어땠냐고요? 중앙쯤에 위치했겠죠, 랩을 해야 되니까. 아니, 순서 말한 거니까. 아, 그런 거야? 그, 위치? 아, 그거구나. 아, 그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를 물어보는 거구나. 당연히 내가 짱이었지. 그니까, 약간 그런 거였어. 위에 선배 몇 명 있어서, 애들이, 아, 뭐 저 형이 더 잘하지, 이렇게는 하는데, 아, 누구 형도 잘하지, 이러는데, 아, 근데 현재 형은 약간 이랬지. 내가 알고 있어. 얘는 날 몰랐지. 얘 1, 2학번, 1, 2학번 후배들이나 이런 애들이 막, 아, 형, 진짜, 근데. 이제 막, 더 위에 막 형들은 막, 야, 군대 보내갖고 너만큼 잘해가지고 오면은 뭐, 진짜 다 보내야겠다, 뭐 이랬었죠. 왜냐, 군대 갔다 오면 애들 다 게을러져갖고 살만 쪄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제가 강남대 레전더리 힙합 동아리 선배인 건 맞아요. 네.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말씀드림. 나 졸업식 날 누가 용기 앨범 틀었어. 졸업식 날 방송에서. 아, 진짜? 어, 우리 엄마 아빠 개뿌듯해 했어. 그러면. 나 근데 방송부에 누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나 졸업한 날 켰어요. 아, 그거 제 노래 나왔어요. 우리 학교가 그 군대 갔다 와서요. 그 상병 때쯤 늘어진 애들 살 쪄서 나와요. 그치. 아니,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시다. 아, 새끼, 난 개무시하네. 여러분, 강남대 인물이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강남대 인물이 안 나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얘랑 나만 살아남았지, 강남대에서. 얘. 강남대 생존자들이에요. 겨우 살아남았다. 다 죽었어요. 근데 얘는 왔을 때부터 싹수가 있었지. 쇼미에서 왜 떨어졌냐고? 몰라, 새끼야. 너무 높았나 보지, 거기가, 씨.
쿤디 취했어? 쿤디 안 취했는데요? 작업하다 방금 갔는데. 청명고에 자랑인가요? 아니면 타치인가요? 제 청명고에 아는 사람, 쿤디 다녔던 거 아는 사람 민재라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제 졸업할 때 애들이 쿤디 판다 롤링페이퍼 특 그래 현아 아 복현아 너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쉽네 나중에 보면 인사하자 라고 8명이 썼음. 아 진짜로? 아니 뭐 그렇겠지 저 새끼인데. 복현 롤링페이퍼 특 아 못 친해져서 아쉽다는 말밖에 없음. 너무 조용해서 말할 틈이 없었어. 진짜임. 복현한테 물어봐. 지금 제가 제 지금 부들대느라고 자판도 못 쓰고 있어요. 롤링페이퍼가 있어? 뭐라고? 롤링페이퍼가 있네. 롤링페이퍼는 뭐 김밥 말아 먹었어? 이 새끼가 이게. 야, 나 받은 적 없는데 원래 하는 대저가 있는 거. 그래, 그게 한국에 그 너 있는데 국제학교로 치면 프롬이야 프롬. 뭔지 알아? 프롬 저 졸업 파티 응 있는 거야. 아 있잖아 그 1학기 때 전학운에 아아 맨날 자는 애. 밥 혼자 먹는 애. 고등학교 연말에 하는 게 국룰인데 저는 조용히 좀 하라고 많이 썼어요 애들이. 아씨 재밌긴 한데 조용히 좀 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자는 애. 너무하긴 팩트인데. 아 혼자 먹는 애. 괜찮아요 여러분. 현이가 왜 요리를 잘하게 되는 밥을 혼자 먹게 돼서 그런 거예요. 쓸모없어. 쇼미5에서 떨어진 걸로 쇼미5 때 화를 내야지. 지금 쇼미더머니 씨 나인하고 자빠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때 좀 화를 내주시던가. 응? 왜 이제 와서 그래? 야 그때는 떨어질만 했다며 새끼들아. 안 그래? 뭘 인맥 힙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인맥 아닌데 어딨어 세상에. 응? 인맥 아닌 게 어딨어 세상에. 다 인맥이 필요하지. 어? 택시 운전사도 인맥이 필요하고 비행기 조종사도 인맥이 필요하고 다 그런 것이지. 어? 안 그렇겠어? 하다못해 그 씨 뱀 잡아먹는 땅꾼들도 김씨 그 위로가 올라가면 인맥 없어. 인맥이 다 필요한 거야. 왜 다섯 박자 늦게 난리를 치는 것이지? 저는 주관이 뚜렷한 것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야 넌 존경스럽지 않아. 내가 주관이 뚜렷하게 너를 까기 시작하면 너 나 욕할 거야 나한테. 저는 여기 있는 160명의 팬들 중에서 나한테 남는 사람은 항상 30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3명이에요 정확하게. 어? 야 니들이 뭐 영원히 내 팬일 거 아냐? 같냐? 내가 또 페미니스트 까기 시작하면 한남충이라고 너네 같이 욕할 거야. 조리돌림 하면서. 그러면 나는 트위터에서 또 고독하게 존나게 싸우겠지. 니는 안 그럴 자신 있으면 증명해. 토끼씨 왜 자꾸 숨는 거죠? 당신이 지금 물어본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토끼는 숨는 습성이 있어요. 숨는 습성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얼굴이 반만 보면 더 잘생겨 보여. 아, 그건 맞는 거 난 아니야. Yeah. I'm not. 맞네, 하나니까 자장가로들 익숙하면서 가슴이 잔소리죠. 제발 까져요. 형, 비와 형이랑 김효은 형이랑 내 앨범 낸 거 잘 듣고 있어요. 내 혼자 낸 거 좀 들어, 이 새끼야. 저 새끼는 저거, 씨. 비와의 팬이지, 김효은 팬이고, 니 그냥 그런 거잖아. 진짜 웃긴 새끼네, 저거. 혼자 싸우는 거 지치지 않아요? 그런 새끼도 있어야지, 한 명 정도는. 토끼는 귀여워요. 여러분 서리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족간지 이외에 다른 말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족간지예요 이 말 빼고 쓰지 마세요. 족도 좀 그러니까 족
족간지라고 쓰세요. 족, 족간지. 족간지예요. 이렇게 쓰세요. 족간지예요. 아니면 족간지라고 쓰세요. 그쵸, 그. 족간지. 앞으로 족간지라고 치세요. 족간지. 이외에 다른 칭찬하지 마. 알겠어? 족간지. 족간진 뭔가. 족간지. 노래 힘 좋던디. 그것만 좋은 줄 알아, 새끼야? 다 좋아.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다 좋아. 그래, 그렇게 써, 앞으로. 서리한텐 그렇게만 해. 다른 거 쓰지 마. 이제 앞으로, 뭐, 귀여워요, 뭐, 씨, 다, 그냥, 잡아, 어떻게 해버린다. 어. 어떻게 해버린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어. 한번 걸려봐. 그럼 알 테니까. 걸려봐, 한번. 알겠지? 궁금하면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래, 서리한테는 족간지라고 치세요, 아시겠죠? 고유 칭찬이에요, 이게. 어디 딴 데 가서 쓰다, 엄한 데다 쓰다 걸리면 그냥 다 뒤지는 거야. 야, 그리고 지금부터 있어봐봐. 형, 오웬 형이랑 분배 작업하면 레전드 나올 거예요. 내 혼자 한다고, 새끼야! 왜 누구랑 자꾸 하래? 나 혼자 할 거야. 웃긴 놈이야, 저거. 저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어. 마네킹처럼 만든다고요? 아니요, 그건 좀 그렇고요. 아, 무서워. 어,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뭐, 뭐라고 하겠죠. 야, 너 뭐냐, 이렇게. 무한하게 하겠죠, 뭐. 해봤자, 뭐. 어, 그치, 뭐. 해봤자 그런 거 하겠지. 뭐, 어떡해. 뭐, 어쩔 거야, 우리가. 어, 그치. 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진짜 지린다고? 그래. 이제 앞으로 나만 칭찬해. 딴 새끼 칭찬하지 마, 내 눈앞에서. 너 네 여자친구 칭찬할 때, 야, 너 진짜 그, 저, 뭐, 수정이랑 찍은 거 정말 둘이 정말 예쁘더라, 어? 수정이도 정말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그, 저, 네 여자친구, 저거에다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만 좋아해 찍어봐. 응? 여자친구가 니를 어떻게 하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남 칭찬을 듣고 있어야 돼? 어? 내가 걔네 엄마야? 수정이 모르지. 그냥 이름이 생각났어. 수정이. 야, 지금 서리 앨범 만들고 있는데 무슨 전설 작업형아. 내가 무슨 헤르미온네야? 내가 시간을 돌려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작업해? 아니 나도 앨범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올해 앨범 냈잖아. 하, 나 진짜 너무하다 애들 진짜. 야, 나 올해 앨범 냈잖아. 나 올해 앨범 냈잖아 애들아. 테오 크리스찬 냈잖아. 우리 서리 앨범도 만들고 있잖아. 지금 거의 다 만들었다고. 어? 10트랙 넘게. 왜 자꾸 그러면서 동시에 전설을 어떻게 해 내가. 작년이라고? 또 말꼬리 잡네. 또 저 말꼬리 잡네. 그냥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아, 진짜 개열 받네. 아. 또, 막 그런 거 있잖아. 야, 지금 시간이 6시인데 말 6시 4분인데? 막 이지랄한 생각. 아, 그치. 경신. 야. 스포 가능한 거 몇 가지? 정보 몇 가지? 정보? 정보. 뭐 있지? 나 트위터에다 써줬잖아. 어, 그래? 응. 트위터에 쓴 걸 한번 읽어줄까? 응.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읽어줄게. 내가 트위터에 올린 거. 서리 정규 앨범 한두 곡씩 믹스 들어가는 중. 작업 현황. 서리 정규 앨범 정보. 외부 프로듀서 곡 두 곡 예정되어 있음. 근데 니들 같은 잼민이들은 잘 모르지만 힙합 개 초고수 오지 형님들 두 분. 그리고 서리 정규 앨범 정보 2. 이쁜 말 좋은 말 긍정 행복 그딴 키워드 다 갖다 버리고 웃기고 못된 말만 줬나. 서리 정규 앨범 정보 상상도 이거임. 아, 그치.
이게 서리 앨범을 상상하는데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 트위터가 재밌더라고요. 트위터가 재밌더라고. 야 근데 트위터에 내 거밖에 글이 안 보여가지고 누구를 팔로잉을 해야 좀 재밌는데 래퍼들은 안 하고 그렇고 좀 재미가 없어. 나만 그냥 개씨 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저 상상도로 앨범 커버 해줘요. 생각해볼게요. 서리는 고양이를 키울 겁니다. 네가 키우는 거지 뭘 서리가 키워. 나는 산돌이 키울 건데 말티즈. 트위터는 족 같은 거 많아서 재미지. 근데 오타쿠들이 되게 많더라고. 저 팔로잉 하세요? 너의 자의식에 정말 내가 박수를 친다. 내가 네가 뭔 줄 알고 팔로우를 해. 진짜. 아, 그래 저 정도로 당당하면 호감이야. 차라리 트친을 구해. 트친소를. 트친소가 뭔데? 트위터 비밀번호 알면 멘탈 나가서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면서요. 아 멘탈 그거 그냥 뭐 해봤어요. 오래잖아요. 이제 2021년 멘탈은 다르죠. 그렇잖아. 고양이 이름을 산들 안돼. 고양이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뭔데? 어 남동이. 왜 남동이? 연남동에 살았어. 아 오케이. 어 트위터 친구 소개? 트친소가 뭐게? 뭐지? 트위터 친구 소개? 제발 신마한테 트위터 용어 알려주지 마세요. 누구 팔로우 안 해도 트위터에서 인기 많거나 웃긴 걸 하면 추천 트윗으로 띄워줘요. 근데 걔네가 웃긴 거지 나한테 웃기진 않은 것 같더라. 남동이에요. 데려올 고양이 이름 남동이. 쿤데한테 물어보셈. 왜냐면은 디젤네 멍멍 이름이 도동이야. 상도동 살아서. 그래서 남동이. 어디 사냐고? 왜 찾아오게? 마네킹 보내주려고. 왜 자꾸 나 사는 데 물어봐? 마네킹 보내주려고. 무섭네. 심바 헤이유 닉네임 좀 읽어주셔. 몰라. 형 작년 R&B 앨범 중 뭐가 제일 좋으셨나요? 서사멸 정규요? 아 저 서사멸 정규가 제일 좋았는데요. 그거 작년 아닌데 근데 재작년 거 아닌가? The Misfits. 저 그 앨범 진짜 좋아했어요. 트친소 뭔데? 그게 뭐 하는 건데? 내가 이따 한번 해볼게. 근데 그렇게 하면 니네하고 친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니네하고 친구하기 싫어. 서리 앨범은 언제 나와요? 2월달에 나옵니다. 2월달. 산돌이에요. 산동이 아니고. 도도동장? 신바 마네킹 쫄? 저는 그런 거 안 쫄아요. 난 귀신하고 주만지도 할 수 있어요. 맞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귀신은 안 무서워해요. 어? 권투하는 새끼들은 더위 안 타고. 어? 크리스천들은 귀신은 안 무서워해요. 신바도 쿤디처럼 서치왕 되는 거임? 서치? 서치가 검색이죠. 아 저 사이버 친구 별로. 주만지 뭐냐고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경진님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조카 키워요. 조카. 그쵸. 조카가 4명 있죠. 조카 키워요. 조카. 어 피곤하죠. 유진형이랑 주만지 아기죠. 오하이 랩님 저 고등학교 때 한국사 선생님 닮았어요. 늙었다는 뜻. 아 그 인정. 오케이. 엑소시즘 기독교 아니야? 그치? 근데 왜 무서워? 크리스천인데 개무서운데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들이 예수님 무서워하는데 네가 크리스천이면 왜 무서워해 그걸. 크리스천인데 귀신 무서워해요. 제가 이상한가? 네. 트위터 힙합 팬들 래퍼들 아이돌 빨리들 좋아하던데. 내가 다 바꿀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참 진짜 세상이 그 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왜 그런 것이냐 말씀드리면은 그 쉽지 이 애들이 이제 래퍼들 이런 애들 어차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진짜 팬들밖에 없어 거기는. 트위터에는 래퍼들이 없고 팬들밖에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임. 뭔 말인지 알지? 인스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 같은 새끼들이 신비주의로 이제 뭐 안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스타 파놓고 너 같은 그 약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 아, 그치, 그치. 전략을 쓴 애들이 있잖아. 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 전략을 쓴 애들이 있어요. 트위터 래퍼들 사이 유행이냐고요? 모르겠어요. 뭐래? 자기 혼자 말하는 게 재미없다고 해서 친구 만들라는데 싫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친구 하기 싫다 그랬지. 친구 만들라고 한. 게임 만들고 소설 만들고 개지랄하던데 형 괜찮? 그거 다 고소할 거야. 걱정하지 마. 트위터 누가 가르쳐 좀. 씨발 요즘 왜 이렇게 유행하냐. 그리고 지들이 야 눈깔 달렸으면 뭐 우리 갖다 뭘 게이를 만들어. 서방 알려줬어요? 뭔데? 나 그거 아는데? 서방 이것저것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나 다 알고 있어요. 서방이 뭐임? 그냥 님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서치 방지라고 지들이 약간 뒤구린 얘기하거나 놀려먹고 싶을 때 아이들이 이상하게 써요. 예를 들면 막 오하이오 래빗이잖아. 아 그럼 딱 다른 이름으로? 막 디에빗 막 이렇게 써. 아 독하네. 쿤디 엑스 신바? 나중에 합작 앨범 한번 하겠습니다. 뭐 내 맘이고. 붙잡고 하면 뭐 나오겠지. 라면 뭐 좋아해요? 한성탕면, 진라면. 진라면. 너 무슨 라면 좋아해? 나는 옛날에 그 흰 라면들 알지? 어, 꼬꼬면. 꼬꼬면이나 나가사키 짬뽕 제일 좋아했는데. 아, 그게 다 망했지. 근데 좀 한물 갔어 이제. 응. 가버려가지고 아쉽네. 라방 뭘로 켰어요? 아이패드. 신바 나랑 마팔고고. 노노. 형이 인정하는 래퍼가 있나요? 몰라. 내가 팔로잉하는 목록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인정하면 뭐할 어쩔 건데. 꼬꾸면 괜찮았어요. 신바 오빠 마팔하자고. 싫다고. 나도 연예인 놀이 좀 해보자. 나가사키 최근에 먹었는데 별로. 옛날에는 혁명이었어 막 그게 2011년경. 그치. 2011년경. 그치. 네 그거 하나 살라고 난리들이 났었어 옛날에. 허니버터 칩이었어. 그래. 경진님 올해는 인스타 게시물 좀 올려주세요. 네, 뭐 올려드렸습니다. 아이패드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돈 벌어서 사라. 얼마 안 한다. 해리포터 라방 언제 해요? 다음 주에 할게요. 경진님 게시물 좀 자주 올려주세요. 제발요. 허니버터칩. 꼬꼬면이 혁신이야. 꼬꼬면 진짜 괜찮았어요. 꼬꼬면에 계란 딱 하나 탁. 뭘 자꾸 팔로우 해달래. 내가 니네 팔로우 해주면 뭐 어쩔 건데. 니들이 나한테 영향가 되는 말을 해? 어? 팔로우하면 뭐 어쩔 건데. 쿤디가 제일 많이 올리는데. 11년이면 나 초딩 1학년 때야. 와 진짜 애기구나.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아 대학교 1학년이었어.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됐어요. 저 여자친구하고 말동무 할게요. 많이 하세요 말동무. 근데 뭐라 했는데. 형 래퍼 돈 잘 버나요? 그거 물어보는 애들은 돈을 못 벌더라고. 그거 물어보고 아 형 저도 래퍼 돼서 돈 벌고 싶어요 하는 애들은 진짜 찍고 돈 버는 거 한 번도 못 봐. 맞지. 전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래퍼하는데요. 막 이런 야망 있는 척하는 그 스윙스한테 왜곡된 뭔가를 배운 사람 있어. 스윙스스러움이 아니라 스윙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 이런 것들의 아이콘인데 그게 아니라 뭐 되도 않는 개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저 2년 안에 빈지노 잡을 건데요. 막 이 지랄하는 새끼도 있음. 미용신들 그런 애들이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여기 왜 이렇게 잼민이들 많아지? 야, 내가 진짜 하나 얘기해 줄게. 제가 뭐 씨, 내 음악에 대해서 아는 애들 뭐 있겠죠, 몇 명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 몇 명 생기는 거, 그러니까 내 왜 래퍼들이 여자 애들이 붙기 시작하면 헷가닥하는지 알겠더라. 얘네가 진짜 몇 명 생기지도 않았는데 느낌이 달라. 여자 애들이 훨씬 이 그거를 해줘. 그 뭐라 해야 돼? 얘네가 음악을 사랑해 주진 않거든. 근데 확실히 할만나게 좀 부채질해주고 기대해주고 이러는데 근데 이 그 나이 처먹고 힙합에다 댓글이나 쓰는 새끼들은 뭐 이렇게 글쎄요 이 지랄이나 하고 뒤질라고 강일권 조무사들
응? 맨날 무슨 그 저 아 재미가 없어 그 저 뭐 할 맛이 안 나 할 맛이 나게 해준다니까 근데 봐봐 설이 앨범 소식 막 올라왔어 봐봐 설이 30살이었어요? 야 원래 치읓 하나가 국룰이야 여러분 제가 전에 저 음악 좋아합니다 멜론 우리 사이 어쩌고 80도까지 오는데 음악 많이 들어 얘들아 음악 많이 들어라 음악 많이 들어라 그래 고마워 야 이씨 남자 새끼들은 힙계 갖고 욕이나 하고 워요랩이 서리에서 포지션이야? 미드필더 미드필더? 미드필더를 맡고 있습니다 약간 수비수 쪽이긴 한데 아 예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 예. 굉장히 좀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삐뚤어진 거예요 치읓치읓이 국룰 아님? 그 두 개 치면 너무 친해 보여요 형 신바 자와디에요 손 신바예요 나가서 프로필 보고 와 알겠지? 친절해 이름 뭐야? 이건데? 호아야? 후아? 네 안면 비대칭 저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 얼굴 이쪽 얼굴 달라요 봐봐 이쪽 얼굴 이쪽 얼굴 좀 달라 여기가 좀 더 튀어나왔고 여기가 좀 들어갔고 이래 현 아플라가 제일 싫어요 고맙다 커플 아니 음악 안 들으면서 이 사람 무슨 음악을 하는지 어찌하러 음악 취향이 맞아 영원하지 내랑 음악 취향 안 맞으면 오래 못 좋아 딴 사람 몸 다 똑같아요 근데 안면 비대칭이 심한 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쪽 사진 이쪽 사진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뮤비 찍을 때도 감독님이 이쪽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쪽보다 이쪽이 잘 나오네요 이러면서 어 신기하다 어. 안면 비대칭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다 다른 얼굴로 나와 어 오하이래 그게 어 안경 쓴 게 좀 어울리네요 음악도 잘생겼는데 얼굴 안경 써도 잘생겼어요 그래 이 맛이지 어 챔민이들 이 맛에 빠는 거지 애들이 아직 눈이 안 여물어가지고 어, 맞아. 세상은 넓은데 그래 내가 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너네가 20살 딱 돼 이미 20살 넘으면 애들은 괜찮아 너네는 어차피 학교가 재미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걸 그 래퍼들 좋아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있잖아 니네는 그 나중에 대학 가잖아 옛날에 내가 진짜 겪은 것들 얘기해줄게 너네가 대학을 가 20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남자가 뭔가 와 저기 있는 래퍼들 조금 학고들 좋아해 좀 학고 마치 서리 조금 학고들 좋아해 마치 서리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공연을 만나 막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좀 막 얘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 해 그러니까 얘네 래퍼가 좋은 게 아니라 남자 만나는 게 좋은 거야 이제 그랬다가 이제 얘네가 20살 딱 되잖아 과에서 친구들이 생겨 남사친들 딱 끝나 그냥 진짜 인생 바칠 것처럼 하다가 딱 끝나 이거를 내가 한두 번 당해본 줄 알아? 어? 난 아닌 평생 쿤디판다 팬 너 몇 년 됐는데 야 쿤디판다도 그런 애들 몇 명이나 있어 지금 니 같은 애들 앞에서 한다 쓰였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야, 니 같은 애들, 나 쿤디, 평생 쿤디판다 팬 하고, 나랑 쿤디판다랑 막 무드에서 공연하고 있으면 막 와가지고, 오빠 사인해주세요. 하고 맨날 공연 와갖고 똑같은 사인 막 20번씩 받아가던 애들이. 그래. AUMG 좋아해. 갑자기, 아, 나 요즘 로꼬 같은 게 좋더라. 이러고. 힙합 들으면 좀 이상한 얘기 들어요, 오빠. 이러더니 갑자기 그다음부터 이제 안 와. 공연장. 스무 살이라고? 아직 몰라 그러면 아모른직다 손심 봐도 얼빠가 있냐니 존나 너무하다 저의 1호 얼빠는 우리 엄마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얼빠 탈덕했어요 언제였는지 얘기해줄게 내가 몸무게가 83kg에 머리를 빡빡 밀었을 때 엄마가 나한테 너는 혐오스럽게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었니? 라고 했어. 너무 혐오스러워. 혐오스럽대. 어. 내 사람 살면서 혐오스럽단 말을 엄마 처음 들어봤어. 그치. 엄마 그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엄마 그때 탈덕했어. 우리 엄마 내일 빠였는데. 내 여자친구 내 얼굴 보고 만난대요. 엄마 저 혐오스럽다 그랬어. 그래. 우리 엄마 나 혐오했어. 다시 입덕 안 했냐고요? 저 살 빼면 좀 엄마가 다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021 이상형 제이딜라 좋아하는 여자. 어. 예. 제이딜라 좋아한다고 하는 여자 아는 앨범 돈업밖에 없음. 소파 투고 이런 거 좋아함. 바지 통바지 입음. 바지 되게 통바지 입고. 어 통바지 입고 빈티지 막 이런 거 좀 좋아함. 역시 블루투스 헤드폰 쓰고 계실 거. 어 그리고 내 음악에 훈수질함. 자기가 이거 드럼 질감이 이질함.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NPC 바로 날아가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야 일은 일이고 제가 제 여자친구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냥 내 음악 들으면 좋대 그냥 다 좋대. 어? 좋아하는 음악 뭔 줄 알아? 이진아, 볼빨간 사춘기. 어? 여러분, 래퍼들, 내가 래퍼들, 래퍼 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게. 너의 먼 미래에 대해 얘기해 줄게. 얘기해 줄게. 내가 래퍼 될 사람들, 그냥 내가, 너네가 래퍼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얘기해 줄게. 딱 보면은 아 얘는 음악을 많이 들어도 악동 뮤지션이구나 하는 사람 만날수록 좋아요. 얘는 음악을 진짜 많이 들어도 악동 뮤지션이구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 뭔가 볼빨간 사춘기 좋아할 것 같은데? 이진아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여자친구에 대한 호감도가 내가 진짜 개올라갔음. 어? 이런 느낌. 래퍼 팔로잉 수 3명 이하? 최고. 난 그때 결혼을 생각했어. 이 사람이다. 진짜로. 왠지 이게 그만큼 중요해. 아니 이게 진짜 그만큼 중요해. 그러면은 그냥 내 음악을 사랑해줘. 그냥 재미로. 근데 지들이 좀 뭐 들었다고 하면 대가리 강구어가지고 그런다니까? 야 너 경험담 좀 얘기해봐. 누구 나? 너. 나 왜? 너 경험담 좀 얘기해봐. 너 대가리 좀 깨졌잖아. 아 대가리 깨졌었지. 여러분 이 친구 전 여친 얘기해드릴 건데 지금도 재밌게 들으세요. 네 제가 아는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첨삭할 시 제가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힙합 동아리에서 만났으니까 만났었으니까. 힙합. 아 걔 왜 지금이었어? 잠깐. 그러니까 기리보이 닮은 사람 찾으러 왔다 없어 나간 거 아니야? 아 그치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 그치 그때다가 아 근데 딱히 뭐 내 음악에 대해서 그렇진 않았음. 근데 뭐 같이 노래방에 가면 이제 기리보이의 캠프 뭐 그때는 캠프가 최신곡이었거든요. 그치 캠프, 우린 춤을 춰야 해 뭐 스킵 뭐 이런 노래 스킵 해서 이제 항상 이제 기리보이 노래 같이 듣곤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불러달라. 그래서 아직도 외우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고. 그쵸. 뭐, 가사를 좀 더 이제 이쁘게 써달라. 뭐 그런 게 있는데. 좀 이제. 봐봐. 여기까지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그냥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 거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런 거였음. 나는 그래서 지금 내 여자친구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멋있대. 오빠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막 걔 못된 말 존나 해놨는데. 존나 멋있다. 막 이래. 근데 못된 말이긴 한데. 응. 그치? 아, 너 멋있어. 진짜 오빠 최고야. 막 이래. 최고. 좀만 이쁘게 쓸 수 없을까? 미안. 미안. 쉽지 않지. 사실 스트레스가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하이오 랩이나 심바 사운드 자체가 틀려서 소리 들을 너무 힘듦. 내가 너무 작나 보다. 응? 좀 크게 말할게요.
얘가 발성이 좀 안 좋아요. 맞음. 나 이번에 녹음할 때 느낀 게 집에서 혼자 하니까 몰랐거든. 목소리가 그냥 조금 작나 보다 이랬는데 아니 뭐 이렇게 파형이 무슨 그 복현이 이만하고 형 한 이만하고 내가 요만하더라고. 진짜 요만해. 하고 아 이거 좀 진짜 좀 다르구나. 뭐 듣기 좀 됐지. 그런데 오하이레빈님 혹시 쿤디판다랑 어떻게 만나셨나요? 요것도 얘기 시작하면 또 구성지지. 쿤디판다랑 얘랑 그 이제 거기서 어떤 걸 껴서 말해야 되냐면 제가 나를 디스한 것까지 껴서 그 관계를 껴서 얘기해야 돼. 아 재밌지. 이게 썰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렇죠. 뭐 얘기 좀 하고 있어. 나 마실 것 좀 가져올게. 아 아니다 물 있구나. 한 잔 따라줄까? 아 괜찮아. 진짜? 쿤디판다는 이제 어떻게 만났더라? 페이스북 스타였죠. 사람이 스타라기보다는 이제 또 뭐 페이스북에서 지랄 좀 했어요. 쿤디판다 방구 좀 꼈어요. 그쵸. 옛날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음악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만들었어요. 믹스테이프 같은 걸 이제 저 20살 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아트워크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랩은 좀 병신인데 아트워크 괜찮았어요. 아 근데 사실 랩도 잘했어. 나 놀랬어. 잘했어. 엄청 놀랬었어. 얘가 나한테 쿤디판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렇죠. 나 얘 만난 적 있음 이랬어. 수원역에서 만났음. 맞아. 그리고 얘가 그때 당시에 나한테 들려줬던 사람이 XX쿠디 김심야. 뭐 여러 사람 있었어. 그치. 여러 사람 있었어. 얘가 나한테 알려준 사람. 그러니까 지들끼리 신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뭔가 아마추어 신에서 굉장히 조용히 방에서 있었는데 쿤디판다가 아트워크를 하길래 아트워크를 맡겨야겠다 이러고 이제 아트워크를 맡겼는데 노래를 들어봐야겠다 그랬나? 그래갖고 노래를 들려줬어요. 제 노래를 들려줬는데 좋대서 이제 오 좋네요 굿 이렇게 해서 같이 다음에 작업하죠 이래서 그래요. 야 근데 내가 여기서 소신 고백 그 새끼가 페이를 뭐 얼마를 받겠다고 처음에 그랬나? 현이가? 맞아. 쿤디가 페이를 좀 얼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씨발 핸드폰 어플로 끄적끄적 하는 새끼가 뭔 돈을 그렇게 달라 그래? 꺼지라 그래. 내가 이랬어. 맞아 그랬어. 왜냐면 얘랑 나랑 같은 크루였으니까 아 꺼지라 그래 막 이랬어요. 맞아. 대통령 컷 괜찮아요? 그럼 대통령 컷 대신 문재인 컷이라고 하죠 우리. 대통령 컷이 뭐임? 그 있어. 하여튼. 근데 얘가 그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그때 당시. 아니 무슨 핸드폰 어플 갖다가 씨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합쳐놓는 색깔 좀 넣었다고 뭐 6만원 7만원씩 달라 그래? 꺼지라 그래 막 이랬어. 맞아. 그랬는데 이제 복현이는 몰랐음. 하여튼 그랬어. 그랬는데 내가 꺼지라 그랬어. 꺼지라고 그러라 그래 이랬어. 근데 얘는 소심해서 그러지 못해요. 얘는 마음이 여려가지고 아 꺼져 이렇게 못해요. 그렇지 그렇지. 못하고 아 그냥 몰래 줘야겠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얘가. 맞아. 실제로 몰래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난 꺼지라 그러고 야 꺼지라 그래 쿤디판다 꺼지라 그래 랩이나 똑바로 하라 그래 막 이러고. 근데 그때 노래가 좋으니까 안 받겠다. 약간 이렇게 말해줬던 것 같아. 그래갖고 게이득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작업해요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아마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교정기를 막 꼈을 때임. 현이가? 교정기를 뺄 때인가 모르겠네. 뺄 때야 뺄 때. 뺄 때인가? 뺄 때야. 교정기를 그랬고 수능이 끝나고 보자 그래가지고 수능 끝나고 봤어요. 수능 끝나고 누구랑 봤냐면 저랑 그 오르내림이라는 친구랑 아카시라는 친구랑 또 몇 명 봤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주스 오버 알코올이 된 건데 그 카톡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 만난 사람끼리. 그래서 원래 주스 오버 알코올 이름이 아니었는데 운중 스웨거즈라는 되게 최대한 병신 같은 이름 지어보자. 근데 그 ONDS 했을 때 약간 그건요. 약간 그거였어요.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쿤디랑 저랑 안 친하고 알고만 있고. 맞아.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얘가 쿤디랑 이제 친해졌는데 좀 친해졌는데 그 제가
그 저는 얘랑 같은 크루잖아요. 근데 얘는 쿤디랑 좀 친해졌는데 쿤디가 날 디스함. 맞아. 그래서 제가 얘한테 야 내 욕한 거 그냥 받아줘. 맞아 맞아 그랬어. 학생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받아줘. 지도 뭐 불편한 게 있겠지. 나 괜찮으니까 받아줘 이랬어요. 그때 얘가 뭐 얘가 왜냐면 얘가 너무 불편해할 것 같은 거야. 쿤디랑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맞아. 나하고는 크루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야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랬지. 아 뭐 욕하면 그냥 받아줘. 아 그 형 원래 좀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냥 그랬어요. 맞아 진짜 그렇게 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인배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인배인 척 해보고 싶었어. 그래? 속으로는 어차피 저 새끼 만나면 진짜 대가를 부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불편한 게 싫었어 나는. 솔직히 쿤디파느랑 만났으면 그냥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얘를 보고 그냥 그랬죠. 그래서 내 이 대인배 컨셉트에 얘네가 낚여가지고 쿤디판다가 저한테 늘러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컨셉질을 한 거에 이제 넘어갔어요, 쿤디판다가. 왜냐면은 내가 말했지. 레전더리 센파이. 그치. 그 강남대에서나 먹히지, 여기서 안 먹혀요. 대깨꾸냐? 대깨꾼. 대가리 깨버린다 쿤디? 하여튼간에 니들이 그 잘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 우리는 그런 걸로. 근데 이제 나중에 쿤디랑 친해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있었던 크루는 이제 좀 사람들이 지지부진해져가지고 좀 없어졌어요. 그때 전화병씨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 옛날에 오도마랑 쿤디판다랑 나랑 만났어. 처음에 쿤디가 나 만나자 그래서 오도마랑 나랑 쿤디랑 만났는데 쿤디가 형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오도마가 야 지금이 딱 좋아 거기서 멈춰 막 이랬어. 너 거기서 더 친해지면 진짜 지랄 존나 한다 막 이렇게 한 거임. 근데 쿤디가 뭐 그래요? 나는 그 뭐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 지랄 한 거임. 그러고 몇 달 뒤 약간 후회했지 현이가. 왜냐면 난 진짜 내 옆에 얘는 그래도 좀 유순한 편이어서 유순한 편이어서 얘가 좀 그랬는데 얘도 그때 당시에 좀 잠수 타고 이랬어. 아, 좀 심했지. 그러면 나는 막 얘한테 너 며칠까지 믹스텝 만들어라. 뒤진다 진짜. 막 약간 이렇게 하고. 맞아. 그럼 잠수 타고. 아, 잠수 타고. 아플 것 같은데. 좆됐는데 현정이 뭐라 하겠지? 갑자기 카톡 안 받고. 맞아. 그랬지. 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지금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불편한 게 없잖아 사람들끼리. 그리고 설령 불편한 게 있어도 나한테 씨발 말 못하지. 난 싸가지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 있어? 아니 없어. 진다. 회피형 옛날에 회피형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서 아예 아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좀 회피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회피했냐? 앨범 내고 군대로 회피함. 앨범에 대한 반응이 오기 전에 회피해버림. 무서워가지고. 회피해버림. 근데 얘가 군대 가서 얘가 그냥, 괜찮았어요. 얘는 그리고 군대 가서 힐링을 좀 하고 왔어요. 군대, 그치. 전화 왔는데, 형, 나는 근데 여기 되게, 맘 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오히려 막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이러고. 맞잖아, 그지? 그치. 진짜 좋았어. 군대 가서 좀 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약간 그랬어. 좋았어. 그치. 그랬었죠. 군대로 회피. 군대로 회피. 회피. 군대에서 해피. 해피. 요. 그런 것이죠. 군대 체질인가요? 라고 하면은. 근데. 그랬을까요? 피가 있을 수도 있어. 아 맞아. 아버지가 직업군이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직업군이셨어. 중령 전역하셨다고. 그쵸. 군대 썰 풀어주세요. 군대. 군대에서는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재미없음. 진짜.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군대에서 재밌었던 얘기를 좀 해줘볼까? 공익 아니야. 얘 현역 갔다 왔어. 네, 저 현역 갔다 왔어요. 근데 얘기 해줘?
해줘 말어. 뭐 오야. 씨. 해줘 말어. 빨리 말해. 공익 아니라고요. 러브 지오르팡님. 아 진짜 지오르팡님한테 일러볼라. 씨. 지오르팡님이 님 그러고 다니는 거 아세요? 어? 멀쩡한 현역 국조 공익이라고 하고? 내 가사가 너무 좀 공익스러운 야, 아니다 이거는. 아, 너 좀 공익스럽긴 해. 이 새끼 100% 공익 이런 가사잖아 약간. 근데 나 약간 군대 가서 걱정한 게 처음에 걱정한 게 그때 나 처음 군대 간다고 말하고 가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이제 형하고 복현이 만났음. 근데 그때 진짜 얘 100% 자살한다. 근데 진짜 나쁜 말이긴 한데 근데 납득이 좀 됐어. 나는 그 말의 적중도가 좀 낮다고 느낀 게 주변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 가서 오히려 되게 잘 지내. 나 진짜 잘 재밌었어. 나는 그랬더라고. 그 군대 얘기를 좀 뭐 해주면 MBTI요? 너 MBTI 뭐냐? 나 INTP. INTP고요. 저는 그 아시죠? 그겁니다. 네. 그거고요. 네. 아니 그런 애들 있어요. 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애들. 아 왜 이렇게 뭐 나 뭐 앞머리가 개 없어 보이고 수술 쳐가지고 아 왜 수술 쳐가지고 씨. 아 나 그 고통 알아. 아니 수술 쳤어 이 그.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내 여자친구한테 쥐파먹은 머리 해달라고 했다가 그거 맞추느라고 수술 칠 수밖에 없어. 아 그거 아시죠? 예.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니 예 그 뭐 군대에서 뭐 재밌었었냐라고 하면은 뭐 단체로 기억이 왜곡되지 않은 이상 저는 그 군대에서 선임들하고도 되게 많이 싸웠고요. 가자마자 그 2주일 그러니까 대기병 풀리기 전에 있잖아. 노란 딱지를 달고 있어요. 군대 가서 자대를 배치 받으면은 내가 이제 2년 동안 지내야 될 곳에 가면 그 저거를 해요. 그 이제 여기에 노란색 딱지를 달아줘요. 이 새끼는 애기니까 건들면 안 돼. 뒤진다. 이렇게 달아줘요. 여기다 이렇게. 병아리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이걸 딱 떼자마자 저보다 한 살 어린 선임이 개깨진 거야. 근데 걔가 군대 스트레스 많이 받던 친구였어. 맞선임이 두 달 선임이었는데 걔가 막 머리카락 이렇게 막 원형 탈모 와 있고 막 이런 애였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면 애들 군대에서 원형 탈모 와요. 머리카락 이만큼 빠지고 그래요. 근데 걔가 어디 가고 개 털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내들이 하는 일이 보통 뭐가 있냐? 더러운 거 만지는 거. 그렇지. 머리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저 폐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임들하고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그 막내 때 한단 말이죠. 쓰레기를 이렇게 안을수록 A급이에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들어온데 막 개만져. 들어오면 팔부터 걷고 막 만져. 그러면은 A급. 근데 만약에 이 만지는데 막 이렇게 들잖아요? 너 뭐하냐? 공주님이네, 공주님. 어? 공주님이야. 어? 아 깨끗해, 그냥. 내가 손가락 다 빨아먹어줄게. 내놔봐, 손. 내놔. 이렇게 당기는 거야. 내가 했던 거 실제로. 근데 아니, 나는 근데 장난이야 빨리 해. 했지 나는. 알잖아 내 스타일. 나는 그렇게 하고 미친 새끼네 이러고 화 안 냄. 놀리고 넘어가면 맞아.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 조심한단 말이야. 근데 이 그걸 하고 있는데 졸라 막 진짜 라면 볶기 진짬뽕 쳐먹은 거 막 간짬뽕 쳐먹은 거 막 치우고 있는데 근데 그 이 새끼가 막 야 똑바로 안 하냐? 괜히 막 똑바로 안 하냐? 너 진짜 나갖고 사회에서도 그 지랄할 거야? 이 지랄하는 거야? 사회생활 해보지도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새끼가 내 야마가 너무 도는 거야. 계속 옆에 지랄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야 씨발로마 아이고 아니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래갖고 야 뒤질래? 이랬지. 그리고 내가 잡았어. 여기 활동복 여기를 잡았어. 여기 쫓아와 데려간대 내 동기가, 제 동기가 있었는데, 야, 너 진짜 큰일 나, 그만해, 이랬는데, 내가 중대 건물로 데리고 끌고 갔어. 그래서, 너 진짜 사회생활 해봤어? 니가 털리고 갖고 난 지랄이야 하고 내가 대가를 한 대 때렸어,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근데, 옆에서, 네 달 선임 두 명이 짬 태우고 있다가 들어온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아, 큰일 났다. 8월 군번을 10월 군번이 때렸는데 그 순간에 6월 군번 선임 두 명이 너네 뭐하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좋됐다 했지. 좋됐다 됐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힙합을 진짜 좋아하는 애였어. 그리고 한 명은 약간 얘를 별로 안 좋아했어. 내 선임을. 아. 그래서 살고 살아 넘어갔어 내가. 아 이렇게. 그치. 근데 나는 그때 후회했지. 왜냐면 아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상황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진짜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돼요. 맞아. 맞아. 그렇더라.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선임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생각하면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나 폐급이라고 얘기하잖아. 군대에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못 참을 때가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아니 진짜로 나 그거 걸렸으면 진짜 X됐지. 진짜 큰일 났어. 근데 그 이제 이 그런 거 있잖아. 군대에서 애들이 야 근데 이 사람 오르내리 안 닮았냐? 나 오르내림인 줄 알았다니까. 아 조금 닮았다. 좀 닮았지. 어, 조금 닮았다. 어. 근데 그 이 뭐 힙합이네 이게 아니라 진짜 사실 진짜 잘못한 거야. 근데 뭐 걔가 그러고 난 걔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네 그쵸 군대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 선임이랑 나중에 잘 지냈죠. 맞선임인데 나중에 형이라고 하고 나한테 형 막 이렇게 하고 잘 지냈네. 아 근데 걔가 나한테 이제 내가 그래도 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막 멍청하진 않으니까 걔를 내가 진짜 이 뼈를 좀 많이 때렸어.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아, 나 나가면은 꿈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아직 그런 애들이 군대 먼저 온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 군대 가면은 문화가 뭐가 있냐면은 아니 군대 가면은 문화가 뭐가 있냐면은 그 아니 그 정상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온 애들이 많아요. 어 맞아. 맞지. 어 진짜 그렇더라.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경상도에서는 예 경상도에서는 스무 살 때 군대 안 갔다 오면 병신 취급한대. 나 이거 활라 형이 얘기해 줬는데 경상도에서는 빨리 안 갔다 오면 병신 취급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대학 간 애들도 어지간하면 1학기 끝나고 갔다 오는 게 약간 국룰이래. 근데 걔가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애들이 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가 나는 이제 밖에서 뭐 하다 온 게 뚜렷하고 이러니까 음악 하려고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새끼가 나한테 이제 뭐 일하다가 그런 거야. 야 현재야 나는 나가서 나가서 그 사진작가 하고 싶대.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군대 오기 전에 아르바이트에서 산 그 DSLR이 있는데 그게 좀 아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나가서 사진작가를 해야겠대. 근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까? 그걸로 뭐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냐 이런 거. 그러고 아니 못 먹고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돈 버는 사람들이 재미로 하려고 해도 재미로 하는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돈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니까 그냥 놀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나갖고 남들이 다 DSLR 하나씩 샀으니까 사진작가 하겠다고 해도 지금 차고 넘치는데 보여드립니까? 저기 수송부에 송 누구누구 상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저번에 저하고 근무 나갔는데 사진작가 한다 그랬습니다. 막 이랬더니 아 이 새끼는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존나 하는. 근데 옆에 이제 선임이 듣다가 저 새끼는 지 좋은 얘기 해줘도 지랄이네 막 이렇게 한 거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선임이 진짜 동생이니까 내가 존댓말만 하지 거의 동생으로 대했어. 아 그렇네. 아 이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제가 나하고 그냥 뒤집어 쓸 테니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사이좋게 지냈는데 아니 근데 군대 가면 진짜 꿈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나하고 근무 나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약간 뭐 재밌는 일들도 많았는데 저는 약간 선임도 하고 되게 많이 싸워서 그래갖고 조금 그랬죠. 예. 얘는 그 나이 처먹고 가가지고 애새끼들 집 밟고 다녔죠 거의. 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휴가 나와서 아 전화해가지고 형 근데 내가 있잖아 잘 몰랐는데 애들 갈구는데 재주가 있더라. 나 그랬어? 어!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가서 적성을 발견했군 약간 이랬지. 아 그치. 어 나는 앞에선 잘 안 말했어. 너 막 놀렸잖아 옆에서 막 그냥 어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미리 다 해놓은 다음에 어? 이거 청소 돼 있네? 어, 청소 누가 했냐? 너 청소 너잖아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다가 나 핸드폰이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그치 그치 어? 어? 막 다 물어보러 다니고 그럼 이제 아무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당황하잖아 아 그 사실은 이제 내가 했다 진짜 사이코 쓰레기 그럼 이제 좋아하더라고 다음, 좋아 죽어? 어 다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 야 여러분 이거 진짜 가서 안 겪어보면 몰라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야 군대 얘기 그만하자 그래. 야 군대 얘기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밤새요 군대 얘기 진짜 하다 보면 나는 군대 얘기 진짜 끝도 없어 얼마 전에 선임한테 연락 왔는데 후임도 한 명 연락 오고 그런 적이 있었죠 좋은 방법이네 근데 그게 하기 어려워요 이런 이상한 애들이나 이런 이상한 애들이나 재밌겠다 하면서 그때를 기약하면서 하지 보통은 상병장 되면 누워가지고 아씨 언제 나가 이러고 있어 집 가고 싶다 막 이게 입에 배가지고 맞아 집에서도 아 집 가고 싶다 막 이런다니까 엄마하고 있다가 밥 먹고 아 집 가고 싶다 막 이래 잘 먹었습니다 아 집 가고 싶다 이래 넌 집이 대체 어디니 이래 엄마가 아 입버릇 닦고 그래 엄마 이러고 선임 싸웠던 선임이냐고요? 아니요 그런 적은 있었어. 군대에서 그 초소 안 쓰는 데 있잖아. 그런 데 앞에 있는데 그 초소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야. 임. 어 무섭다. 밤마다 이렇게 우는 소리 들린대. 그래서 내가 손짓이 들어가 봐 이런 거야. 아 씨 왜 나한테 지랄이지? 근데 근데 나는 크리스천이잖아. 그 여러분 군번줄에도 자기 그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 십자가를 거는 사람도 있어. 저는 십자가를 항상 걸고 있었기 때문에 카모플라주 십자가를 항상 걸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들어갔지 고양이가 있는 거야 새끼 고양이 네,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오 문열인 것 같습니다 문열이 뭔지 알아요? 새끼를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애들을 버려요 얘는 못 살겠다 싶으면은 버려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 버려져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뭐 어떻게 이것저것 먹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살았어 걔가 근데 얘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코에 이렇게 수염이 있어서 찰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찰리 채플린 닮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을 것 같아서 이름을 사라라고 지었어 사르라고 잘 지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한 2주 동안은 관물대에서 키웠어 어떻게 키워 거기서 그 관물대 하나 비는 게 있어가지고 관물대에서 키웠는데 그때 추석이었어요 근데 막 먹여놓고 키우고 뭐 이렇게 키우고 이랬는데 이 새끼가 너무 밤에 크게 우는 거야 막 조용 선배님 저거 다 버리면 안 됩니까 막 이러는데 그때 실세여가지고 아줌마 참아 막 이러고 애들 막 이러고 이랬어 그랬는데 다음 아침 조용한 거야. 어이구. 휴일 아침에. 열어봤는데 차갑게 굳어있더라고. 그래서 그 형하고 나하고 데리고 나가서 묻어주고 충성하고. 아 그치 충성해. 충성하고. 그치. 그래 군인이니까 충성하자. 충성. 좋은 데로 가라. 하고 들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 형이 야 우리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무알콜 맥주나 먹자. 그래갖고 가갖고 무알콜 맥주 먹고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 씨발 막 이러고 다음 고양이 키워야겠다 막 이러고 안 울었냐고요? 냅중신이에요 울게? 아니 뭐 울 수야 있는데 아니 내가 우리 완니는 2년 키웠으니까 아 그치 완니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더만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 햄스터 죽은 거 생각나네. 잘 지내지? 여기다 물어보면 햄스터가 대답할 순 없어요. 잘 지내, 형. 잘 지내, 형. 그리고 고양이 안 키우셨죠? 아니, 저는 그러기 전에도 고양이 안 키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너 군대에서 동물 키운 적 없죠? 아, 네, 씨. 제가 2등병 때 자대를 갔습니다. 저는 운이 아주 좋게도
훈련소 때부터 동기였던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자대로 갔어. 계속 붙어있으니까 우리를 같은 데로 보내더라고. 좋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같은 생활관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군생활하기 쉬웠는데 군생활이 너무 쉬웠는데 이 그 내 자대를 처음 들어가가지고 자 너 저기 가갖고 들어가 막 이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갖고 존나 어버버 어버버 하면서 들어가갖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일과 시작하면은 생활관 불 다 꺼져 있고 가끔 짬찬 새끼 한 명 자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짬찬 새끼 한 명이 자고 있더라고. 어떡하지? 아 그치. 뭔지 알겠지. 이걸 경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병사관 상호 병사관에 하면 안 돼.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러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뭐야 혹시 뭐야 신병이냐? 막 이러다 여기 따옴표 풀어놔 막 이러고 야 지금 다 막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옆에서 쓱쓱 막 이래. 그래서 오! 막 이랬어. 그랬더니 보니까 참새를 키우고 있는 거야 미친놈들이. 아니 참새를 키우고 있는데 이 참새를 어떻게 키우냐고. 군대 가면은 아스테이지라고 있어요. 아스테이지라는 게 뭐냐면 이 스티커 만드는 투명한 코팅 용지예요. 군대에서 그걸로 별걸 다 만드는데 이 새끼들이 이걸 삥땅 쳐가지고 그걸로 우리를 만들어놨어. 투명 우리 빵꾸 뚫어놓고. 그래서 참새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선임이야? 막 이래. 잘 못 떴습니다? 막 이랬더니 네 선임이라고 이래. 아, 예? 막 이래. 잘 못 떴습니다도 아니야. 그때 가면은 자대에서는 내 선임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치. 그 뭐야? 이랬더니 네 선임이야? 그때 네. 인사해? 막 이렇게 한테. 그래서 막 이랬더니 짹짹일병이야 인사해 막 이래. 네 맞선임이야 막 이래. 그래서 중성 뭐 했더니 병상호간에 인사하게 돼 있냐 그랬더니 짹짹일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 앉아있어 막 이래. 막 앉아있었어. 근데 옆에 막 책 한 권 있어. 막 무슨 힙합으로 배우는 인문학 뭐 이런 거 있어. 존나 재미없네. 막 그래서 보다가 꼽아놓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막 오더니 막 이제 하는 거야. 그 이제 가가지고 우리는 그게 있어요. 신병들이 이름 외울 겸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따 없어진 건데 가갖고 누구누구 일병 안내 좀 주십시오. 누구누구 일병 안내 좀 주십시오. 누구누구 상병 안내 좀 주십시오. 군번 외울 겸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야 너 네 맞선임 무시하냐? 막 이러는 거야.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잭잭이면 안내 좀 주십시오. 슬퍼.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행복한 이거 이 새끼들 뭐야 이러면서 이게 병어 조류독감 있으면 어떡하려고 갖다 버려 그래서 갖다 버리고 야 네 선임 저 가갖고 네가 저녁 시켜라. 대하겠습니다. 들고 나서 버리고 나중에 장수풍뎅이한테 시키고 씨 미친놈들.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제 아들 군번 들어올 때쯤 보통 아들 군번이 뭐냐 나보다 내가 10월 군번이면 내가 1년 지나고 내 후임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월 군번이면 10월 달이 되면 오 네 아들 입대했네 막 이래. 맞아, 이렇게 함. 네 아들 입대했네. 오 오면 너 군생활 다 끝나네 막 이래. 맞아. 근데 그 제가 아들 군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선임들 시켰어요. 야 재밌는 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제하겠습니다. 하고 일병 아 상병 손 현재 막 이렇게 했지. 그랬는데 그랬는데 오 오빠 막 이렇게 하고 그 너 저 뭐 이등병 하루 해라 막 이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지. 그러고 이제 그 왔어. 내 아들 군번들이 왔는데 생활관에 두 명이 네 명이 온 거임. 근데 내가 막 존나 나는 왜냐면 맨날 빡빡머리였어. 내가 빡빡머리니까 이 새끼 2등병 같다고 해도 2등병이라고 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응, 근데 빡빡머리니까. 보통은 애들 머리 어떻게든 더 길러보려고 하는데 나는 막 빡빡 밀고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존나 2등병이 자꾸 막 앉아갖고 막 눈 좀 이렇게 하고 앉아있었지. 그리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애들, 잠깐만. 근데 나중에 걔네들한테 막 해갖고 야, 네 동기들 왔으니까 얘는 초군번이고 얘 말군번이니까 동기야 막 이렇게 하고 얘가 몇 주 일찍 왔어 막 이러는데 원래 우리는 그 헬기 중대라고 해서 그 10월 군번 교육받는 애들 다 서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거짓말했지. 나는 그 견인차 운전병이다. 그래서 헬기 중대 한 명씩 있는 견인차 운전병이다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2주 먼저 온 컨셉트. 그래가지고 내가 막 얘기했지. 애들이랑 막 해갖고, 야, 동기들이랑 갖고 뭐 담배 한 피고 와. 막 이래갖고, 담배 안 피는데, 야, 알겠습니다. 막 데리고 나간 다음에, 야, 서인도 어때? 막 물어봐. 서인도 어때? 막 그래서 물어봤대? 막 이래갖고. 근데, 진짜 미친 새끼 진짜 존나 많다고. 아까 전에 담배 피러 가라고 한 새끼 있지. 막. 그 새끼 지금 관물대다 쳐받고 존나 때린다고. 나 대기병 풀리자마자 개쳐 맞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아, 이거 족박 같던데, 막 이래. 경제수 폼. 오케이.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다 했어? 어? 아, 녹음 받을래? 16마디는 내일 써야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그, 뭐라 그러더라? 아, 그러더라고. 막, 족박 같던데?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아, 족박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진짜 큰일 나. 막 이랬어, 그때. 아니, 족박 같아. 막, 그래서. 나는 속으로 존나 재밌지. 막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간 다음에 커피 한 잔씩 타주면서, 여기 뭐 누가 좀 그렇고, 막 어떻고, 그랬더니, 누가 제일 그런 것 같아? 막 이랬더니, 누구 막, 아, 그 선임 좀 병신 같고, 그 선임 좀 병신 같고, 아, 그러면서, 야, 여기 휴가 많이 주냐? 휴가 많이 주냐? 막 이러고, 아, 휴가가 진짜 없다고, 막 이러면서, 거의 막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좆됐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하루 종일 그렇게 살면서, 개 털리고, 내 동기들이 다 개 털고, 죄송합니다. 걔네들 겁 존나 주고. 야, 여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군대는 비리가 심해요. 간부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병사들한테 시키는 바람에 부조리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병사들이 근무를 나가는 표를 짜요. 내가 나가서 2시간 동안 잠 안 자고 근무 나가는 걸 편성을 병사들이 해요. 그러면 누가 지가 나가려고 그러겠어. 나는 안 나가고 딴 애들로 넣어야지. 이러고 딴 애들로 넣지. 그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와가지고 막 찌르는 경우가 생겨요. 2등병 면담이라고 하는 거 있는, 대대장 면담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찔러요, 애들이. 수현재 40초만. 왜? 아, 잠깐만요. 뭘? 들어보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어색하네. 아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경민이가 뭐 녹음해가지고 그거 들려주러 갔어요. 라방 켜질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쵸, 저 토끼를 좀 닮았죠. 들려요? 문을 닫아야 되나? 요새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는 원래 갑자기 개 어색하다. 어색하네요. 인스타 왜 안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뭘 올려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뭐 다 사실 너무 힙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저는 힙하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아, 이거 뭘 올려야 되나 싶으니까. 맞다. 안녕히 계세요. 토통 방송하고 있었어. 잠시만요. 봤어? 뭐래? 현주 형님 뭐 피로감이 있어도 괜찮아. 맞아. 아, 근데 저 얘기하던 걸 마저 하면은, 뭔 얘기했냐? 아, 그래서 이제 존나 털렸지.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왜 후임들한테 얘기를 해주냐. 왜 이 얘기를 후임들한테 해주냐. 내가 데리고 가갖고 왜 이 얘기를 해주냐. 걔네들 가갖고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리가 많기 때문에 병사들이 간부들한테 일러요, 가서.
선임들이 아 선임들이 막 괴롭힌다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어 간부들한테 일러요. 그러면 그 간부들만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간부들이 진행하기 귀찮아서 병사들한테 시켜놓으니까 병사들이 다 보는 거야. 이 새끼 누구 찔렀네. 보고 명단에 있네. 애초에 그 간부들이 아침에 하는 입력을 내가 함. 가가지고 진짜로 내가 했어. 가서 아침에 가면은 어 영창 누구 왜 얘 영창이냐 성군기 위반 뭐했냐 애들 성추행했냐 좆됐네 막 내가 써 누가 얘 찔렀네. 그러니까 애초에 병사들이 모를 수가 없어. 모든 일을 병사들이 다 해. 간부들 여러분 군대 간부들 개 쓰레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부조리 안 없어진다고 하는 거 간부들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간부들이 지네 일 병사들한테 안 시키면 안 없어져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간부들 보안 일일 결산이라고 하는 거 해요. 자기가 보안 잘 시키고 있나. 그거 비밀번호 QWERTY 느낌표 누르면 다 뚫려요. 원래 그래요. 간부들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걸요. 행정병들 비밀번호 다 알아요. 어떤 간부든 비밀번호 다 알고 있음. 그리고 군대에 막 뭐야 지네들 야근하고 이런 거 족구하고 있으면서 야근 시간 올려놓으라 그래. 세금 다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족구하는 군인들 족구하는 시간으로 세금 다 나가는 거예요. 추가 수당 다 나가는 거예요. 세금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원래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나는 알려주는 거지. 얘들아 너네 찌르면은 다 한다고. 선임들 다 한다고. 왜냐면은 내가 하는 거 봤는데 행정병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행정병들이 다 알고 있다고. 너네가 혹시라도 간부들한테 얘기하면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동기 한 명 왔던 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 걔 왕따 당한다. 난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지. 내가 후임인 척 하면서 알려주는 거지. 너네 좆된다 그렇게 하면. 이런 역할도 있어요. 약간 후임인 척하고 연극하는 게 그런 역할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막 거의 이제 하루 막 개 작살 났죠. 친구들 동기들이 저 얼마 괴롭히고 후임들이 저 얼마 갈구고 싶겠어요. 그날 하루는 2등병인데 아이씨 앞머리가.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씨 이거 어지럽네 빼니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준 건데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날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점호 시간에 내가 갑자기 상병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원래 이 랩제가 있어요. 약간 2등병들은 막 이렇게 입고 있어야 되고 1병들은 약간 아 뭐 좀 풀어지게 여기 지퍼 정도 내릴 수 있고 상병들은 막 우통 까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들어오니까 걔네가 날 미쳤나 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딱 내가 오자마자 이렇게 딱 하자마자 옆에 와가지고 내 마투임이 와서 송영삼맨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상병을 딱 붙여주는 거야. 어 그리고 고마워 그러고 야 지금 앉아봐봐 이렇게 하니까 애들 막 얼지 개 얼지. 어 뭐 재밌었고 그래 너네들이 그 얘기한 거 전부 잘 들었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 난리 났지.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그럼 막 옆에서 막 동기들이 막 이 새끼 아까 발로 찼더니 막 날라가 자빠지고 막 그래 니네가 얘기한 건 비밀로 해줄게 막 이렇게 하고 대신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끝나면서 아까 준혁이가 누구 보고 좆박 같다고 했더라 막 이러면서 니네 중에서 제일 좆박 같다고 그 한 손으로 맞짱 까도 이길 것 같다고 하는 새끼가 있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누굽니까? 얘기해줄까? 막 말도 못하고. 근데 걔는 저하고 지금 제일 친해요. 동갑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놀렸던 애는. 아, 솔직히 족박 같던데 했던 걔는 지금 저하고 친해요. 동갑이어가지고. 저 얼마 전에도 걔네 집 가서 자고 왔거든요. 웅이 있잖아요. 고양이 웅이. 그 걔네 개 고양이. 웅이. 근데 이거 재밌어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하루만 참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재밌었어요.
네. 아니 뭘 그게 나는 근데 나름대로 알려준 거야. 니네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꼭 가 찌르고 나중에 지가 그 망한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거 졸기냥이. 군대설 재밌어요? 군대설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른 거야. 괴롭혀 참냐고? 요새는 안 괴롭혀. 레빗이랑 쿤디 만남 얘기 끝난 거야. 거기서 뭘 더 해. 걔는 그러고 주스 오버 알코올이 됐고 나는 그냥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쿤디랑 설이 만들고 디젤 영입하고 비양형 꼬시러 가고 아니야 비양형 먼저 꼬시고 아니 디젤 꼬시고 비양형 꼬시고 뭐 그러고 이제 제 저녁 할 때 지가 설이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 거죠. 오늘 라방 몇 시까지 할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따 좀 피곤하면 끄고. 해 된 거죠 뭐. 비양형 꼬셔야죠. 개 꼬셨죠. 가갖고 형 우량 하자. 희수 누구냐고요? 만화가. 경진님 녹음하러 갔나요? 모르겠어요. 니와는 그 저희가 힙합인데 힙합은 원래 그래피티를 해야 돼요. 태깅 그거 하는 새끼가 필요해가지고 찾았어요. 어디서 데려왔어요. 내일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산사 대화 발란치 서리에서 본인 중에 누가 가장 잘 쓴다고 생각하냐고 가사. 다 각자 달라서 쿤디가 잘 쓰지 않을까요? 근데 또 오하이레비트 졸라 잘 쓰고 디젤은 지 스타일로 디젤 스타일 아무도 못 쫓아요. 우리 디젤 스타일로 써보려면 못 써요. 쓰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해봤는데 진짜 재밌잖아요. 디젤 가사가 어려워요. 경진이 원래 남 많이 가냐? 얘 많이 가래요. 데자부 컴필 계획 있어요. 예, 이것저것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서리에 좀 만족하자, 친구들. 소리 질러, 아니다, 지르지 마라. 서리 크는데 언제 30살 되세요? 저 30살인데요? 서리. 그래 디자리 가사에 야마가 있어. 문학성 있고 이런 거나. 근데 걔 그런 것도 잘 써. 생각해 보면 리딕 시스트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쟤는 뼛속까지 그냥 힙합인 것 같아요. 힙합 래퍼 그런 거죠 뭐. 셀프 전파시켰어요? 그냥 서린 존나 가서 잘 쓰는 걸로. 다 잘 써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잘 써요 다. 어? 나 이러고 있으니까 해리포터 된 것 같아서 뭔가 기분 좋아. 저 해리포터 좋아하거든요. 힙합 맨 힙합. 얘들아 재밌는 얘기 좀 해봐봐. 그래 나도 너네한테 뭐 얘기를 하지.
이미 이마 끼고 번개 이마 끼고 번개 모양 여기다가 나 해리포터인데 이거 한번 해. 나 해리포터인데 안녕. 해리포터야. 나 해리포터야 얘들아. 야 머리가 나 너무 이마 너무 넓어 나는. 이마 너무 넓어. 이마 넓은 거 봐. 이마가 넓어. 아씨 우리 아빠 닮아가지고. 누나가 더 넓어. 이 짧은 머리 했을 때 또 나름 잘 어울리는데 머리가 이게 애매하게 길면은 이쁘게 안 되더라고. 애매하게 길더라고 이게. 그렇잖아? 그렇잖아? 몰라 여기 애매하게 남아 이게. 그지? 그렇죠 이게 머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쿤디젤 디스전 보고 느낀 점? 본 적 없어요. 제 친구 닮았어요? 어쩌라고요? 제 친구 모르는, 님 친구 모르는데. 그 머리 하지 마세요. 진짜 아재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 어? 아씨, 니들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어졌어.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어졌어. 그래. 하고 싶어졌어. 아, 뭐야, 이거, 씨. 어우, 싫어. 하고 싶어졌어.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오늘부터 머리 넘긴다. 알겠지? 하고 싶어졌어. 알겠지? 응. 나 이마 넓어. 족간지야? 나 이마 진짜 넓어. 근데 오하이오 래빗이 나보다 더 넓어. 가발 벗겨진 교장쌤?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머리 다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마 깔라면? 적당한 가르마. 적당한 가르마? 성함이 김우라 까뉴세요. 왜 이마 넓은 걸. 아 진짜 늙어보여? 아니 머리카락이 나 근데 머리 짧을 때는 잘 어울려. 짧은 머리만 하라는 사람들도 있었어. 아니 나 삭발라인 높아. 5대5? 안 돼, 저 5대5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불편하던데, 5대5? 제가 이마가 안 이뻐요, 이게, 보세요. 이마 안 이뻐요, 여기가, 이렇게. 안 이뻐요, 여기가, 이렇게. 안 이쁘기 때문에. 에이, 살자, 그냥 알아서. 코 괴롭다고? 당연하지. 내가 코 제가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진짜,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코 괴롭죠? 코 내 콧대로. 내 여자친구 내 콧대 진짜 좋아해. 야 근데 나 옛날에 네임즈 때는 이마 깠잖아. 안 그래? 쌍꺼풀 어떻게 만들어? 이미 있는데. 네임즈 때는 이마 깠잖아. 그때 나한테 이상하다고 아무도 안 그랬어. 머리 했냐고요? 아니요, 안 했어요. 우리가 한국인이 아닌 게 어디 찌지 찾고 있어요 지금.
머리 짧을 때 사진.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봐봐, 나 이때 이랬는데. 그때보다 숱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닌데요? 나 머리 이랬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 숱 많아요. 그때보다 숱이 왜 없어진지 말씀드릴까요? 왜 제가 그때보다 숱이 없어 보이는지 말씀드릴까요? 미용실 가니까 미용실 누나가 아니 사람이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야. 많이 쳐주세요. 저 미용실 오기 싫으니까 많이 쳐주세요. 그래서 존나 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가면 숱 치느라고 시간 다 써요. 나 숱을 진짜 많이 쳐 머리 할 때 머리카락 말게. 무슨 자꾸 머리카락을 뭐 해달래 됐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냥. 근데 나 요번에 우리 그 헤어 해주는 친구한테 혼났어. 맘대로 갖고 잘랐다고. 오빠 앞머리는 너무 짧고 뒷머리는 너무 길고 선바가 뭐예요? 탈모 걱정 없겠네요. 탈모 걱정은 해야죠. 술이 있는 사람들이 탈모되면 진짜 티 많이 나요. 저도 약 먹긴 먹어요. 왜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탈모 있으신데 이게 목에 유전이어가지고 저는 저 뭐야 약을 미리 먹고 있습니다. 병원 갔더니 미리 드세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며칠이면 며칠이냐고요? 150일 정도 됐나? 150일 좀 안 됐어요. 몸에 문신 있냐고요? 아니 없어요. 오메가 사피. 모르겠어요. 그냥 이 그 빡빡이에다가 포 저거 아니에요? 와 오래 갔다? 뭘 오래 갔다 해요. 계속 만날 건데. 프로 아마추어 차이? 프로는 지가 얼만큼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누가 이거 언제까지 하자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함. 아마추어는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서 지가 상상하고 있는 지 실력이 나올 때까지 녹음을 막 5천 테이크씩 해놓고 그걸 자랑인 줄 알아. 제가 이번 곡을 녹음하면서 막 5천 테이크를 썼는데요 막 이러면서 자랑해. 그 병신인 거거든. 그냥 뒤에 다 보여. 걱정하지 마. 가게? 형 가게? 퇴근하려고 형. 지금 잘 가. 나 좀 더 이따 갈 거야. 먼저 가라. 다 치워놓고 건강 챙기고. 응이야. 내일 보자. 내일 봐. 나 내일 좀 자나 늦게 와. 레슨 있어가지고. 알겠어. 그러시오. 여러분 굿바이. 여러분 제가 샐러드랑 현미밥 닭가슴살만 먹은 게 지금 오늘로 이틀째가 됐습니다. 이거를 한 달 정도를 더 해서. 왜냐면 운동을 원래 하는데 운동을 하면 먹는 대로 먹어도 되는데 운동을 못해요 요새. 운동 못해. 너무 답답해. 악기요? 다를 줄 몰라요. 용케 안 죽으셨네요. 그러다 죽어야 돼. 왜요? 왜 죽어요? 홈트는 기분이 안 나요. 홈트 하느니 안 하지. 기대해 볼게. 기대하셔서 뭐 하시는지. 이틀 먹은 느낌이 어때요? 아직 뭐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뭐 밥 먹었는데 밥도 먹고. 오하이오 래빗 여자친구냐고요? 없어요. 비트 좀 틀어볼게요. 오랜만에. 집에 언제 갈 거냐고요?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거야. 난 그것만 먹고 못 산대. 아니 운동을 하면 돼요. 근데 저도 살찌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즉석으로 비트 만들기 한번 해볼까? 즉석으로 비트 만들기 한번 해봐요. 나갈 거잖아 나 비트 찍으면. 나갈 거잖아 나 비트 찍으면 나갈 거잖아. 근육량이요? 저 한참 할 때는 골격근량 막 30 몇 포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근육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헬창 친구들이 야 너는 지방만 좀 체지방량만 빼면 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미없어 할 거잖아. 나 말 안 씹고 할 수 있게 됐어. 일단은 제가 비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dope sample 먼저 골라야 돼요. dope sample. 네. yo. 일단은 세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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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네, 말하면서 할게요. 저 밥 아저씨처럼 신박하게 트랩 찍으라고 저 안 찍어요. 트랩 같은 거 안 찍어요. 트랩은 그 비흉신들이 찍는 거고 저는 그런 거 안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신들 찍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찍은 병신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샘플부터 찾아볼까요? 트랩 안 찍어요. 별로고요. 끝났다. 이걸로 할게. 잠시만요. 소리를 안 높였나? 오케이 여기까지 찍읍시다. 제가 해드릴게요.
3, 4, 1, 2, 오케이. 순삭 되면 어쩔 건데, 시청자가 뭐 많으면 뭐 어쩔 거고, 적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볼 새끼도 보는데. 네 인생의 시청자나 신경 써, 오아야. 어? 너의 인생에 주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라고. 안 그래? 잘라야 돼. 여기까지 좀 지루해요. 오케이. 오케이. 랩까지 얹어줄게. 이거 해서 서리에 쓰는 버스 하나 미공개로 보여준다. 됐지? 일단 힙합 느낌 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힙합 느낌 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PM 마이너스. BPM을 한번 재볼게요. BPM을 좀 재야 돼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일단 녹음을 해서 70 정도로 둡시다. 카운트를 하고 계속 재볼게요. 너무 느리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그러면은 80 아니야, 60까지 떨어지더라고. 이거는 몇인지 한번 재볼게. 80으로 두고. 아,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왜 이러는 거지?
어플이 잘못됐어요. 더 늘려야겠네. 잠시만요. 기다려봐. 죄송 꺼졌어요 화면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죄송 야 미안한데 뭐 미안한데 화면 좀 바꿀게요. 자 라방 좀 다 시킬게요. 나 이거 배터리 없어가지고 아이패드가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됨? 오케이.